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러시아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시작합니다. 출발. 불새. 옛날 러시아에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욕심 많은 임금님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심술 궂고 고집 센 임금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신하들조차 임금님을 싫어했지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는 젊고 충성스러운 신하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젊은 사냥꾼이었지요. 사냥꾼은 매우 가난해서 마구간 위에 초라한 다락방에 살았는데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냥꾼이 말을 타고 숲속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타박타박 걷다가 저 앞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어? 저게 뭐지? 주인님, 그건 불새의 깃털이에요. 그 깃털을 주우면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죽지 마세요. 사냥꾼의 말은 놀랍게도 사람의 말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야기해주는 신통한 능력이 있었어요. 말은 심술 궂은 임금님이 걱정되어 불새의 깃털을 줍지 말라고 했지만 사냥꾼은 듣지 않았어요. 불새의 깃털이라고? 우와, 정말 멋지다! 임금님께 갖다 드려야겠어. 사냥꾼이 가져온 불새의 깃털을 보자마자 임금님은 탄성을 질렀어요. 정말 멋진 깃털이로구나. 이렇게 근사한 깃털은 처음이야. 깃털 하나가 이토록 아름답다면 불새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임금님은 불새가 탐났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가서 불새를 잡아오너라. 만약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사냥꾼은 마구간으로 돌아와 덜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불새를 잡아오지 않으면 날 죽이겠다는구나.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주인님, 걱정 마세요. 내일 날이 밝기 전까지 옥수수 100포대를 들판에 뿌려달라고 하세요. 사냥꾼은 말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옥수수 100포대를 들판에 뿌리도록 해라.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사냥꾼은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깜깜하던 하늘에 갑자기 환한 불빛이 퍼지더니 불새 한 마리가 붉은 빛을 뿜으며 반짝이는 날개를 푸드덕거렸어요. 붉은 날갯짓은 마치 태양이 이글거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 자태는 환상적이었어요. 불새는 땅에 내려앉아 옥수수를 쪼아 먹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말이 살며시 다가가 불새의 한쪽 날개를 꾹 밟았어요. 그러자 불새가 깜짝 놀라 퍼드덕거렸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냥꾼이 재빨리 밧줄을 던져 불새의 몸을 꽁꽁 묶었어요. 사냥꾼은 불새를 사로잡아 임금님에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황당한 명령을 듣게 되지요. 이렇게도 신비로운 불새를 잡아오다니 대단하구나. 새로운 임무를 주겠다. 나는 동쪽 나라 끝에 사는 수정 공주와 결혼하고 싶으니 지금 당장 가서 수정 공주를 데려오너라. 만약 너 혼자 돌아온다면 내 목숨은 성치 못할 것이야. 사냥꾼은 다락방으로 돌아와 한숨만 푹 내쉬었어요. 주인님, 걱정 마세요. 임금님에게 황금으로 장식한 비단 천막과 가장 향이 좋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세요. 진귀한 음식도 함께요. 임금님은 이번에도 사냥꾼의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사냥꾼은 한가득 짐을 싣고 말과 함께 동쪽 나라로 길을 떠났어요. 드디어 수정공주가 사는 동쪽 나라에 도착했어요. 수정공주가 뱃놀이를 하다가 사냥꾼이 펴놓은 황금으로 장식한 비단 천막을 보게 되었어요. 어머나! 저렇게 아름다운 천막은 처음 봐. 공주는 무언가에 홀린 듯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냥꾼은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어여쁘고 귀하신 공주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천막을 찾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사냥꾼은 수정공주에게 진귀한 음식을 대접하고 향이 좋은 포도주를 따라주었어요. 한 모금, 두 모금 포도주를 마시던 공주는 그만 포도주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사냥꾼은 잠든 수정공주를 말에 태우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임금님은 수정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바로 그때 수정공주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험상궂게 생긴 낯선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꺄!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오. 수정공주, 나와 결혼해 주시오. 처음 본 남자가 다짜고짜 결혼해 달라고 하니 공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싫어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내 왕궁으로 가겠어요. 공주, 난 당신을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소. 나와 결혼해 주지 않으면 당신도 나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을 것이오. 임금님은 막무가내였지요. 그때 공주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바닷속 깊은 바위 틈에 결혼할 때 입으려고 드레스를 숨겨놓았어요. 그 드레스가 없으면 난 결혼을 할 수 없답니다. 임금님은 이번에도 사냥꾼을 불러 드레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사냥꾼은 말을 타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말은 모래밭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개들 중에 가장 큰 개의 집게발을 발로 꾹 눌렀어요. 개는 버둥거리며 간곡하게 외쳤어요. 으아! 살려주세요!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게요! 살려주세요! 바닷속에 가서
수정 공주님의 드레스를 가져오너라. 알겠습니다. 제가 개들의 왕입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올게요. 모든 개들이 순식간에 바다로 뛰어들더니 이내 공주님의 드레스를 찾아왔어요. 사냥꾼이 드레스를 임금님에게 갖다 주자 수정 공주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걸 찾아온 사람을 당장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임금님은 한참 망설였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임금님은 이내 그러겠다고 했어요. 사냥꾼은 겁에 질렸어요. 그런데 말이 다가와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주인님, 안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인님이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주인님은 절대 죽지 않아요. 절 믿죠? 사냥꾼은 말을 꼭 끌어안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용감하게 끓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런 저걸 어때요?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이고! 그러게요. 임금님이 너무 잔인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펄펄 끓는 물속에서 사냥꾼이 더 멋지고 늠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수정공주는 당당한 사냥꾼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임금님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공주! 지금 이자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난 백배, 천배 더 멋진 사람이요. 한번 보시겠소. 임금님은 자기도 끓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공주가 자기와 진짜 결혼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펄펄 끓는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한 번 들어간 임금님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용감한 사냥꾼을 새로운 임금으로 삼았어요. 임금님이 된 사냥꾼은 수정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러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불새를 감자공주 이모 각색으로 들어봤어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모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